뇌세포들이 세로토닌, 엔도르핀, 무슨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뭐 해주는 물질이죠? 네, 잠들게 하는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 유전자는 세포를 컴퓨터로 치면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똑같아요. 그 프로그램들이 잘 작동을 하면 그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가 작동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프로그램인데 그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세포에 문제가 생기고 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 몸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우리의 뇌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병이 드는데 유전자가 안 변한다고 생각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의학계에서는 도무지 병들이 왜 생기는 줄을 몰랐다. 드디어 2010년도에 들어와서 유전자는 뭐예요? 변한다는 사실이 확실히 밝혀졌다. 그러면서 모든 질병들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구나.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뭐가 만들어진 줄 아세요? 한때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벌써 2023년이니까 벌써 20년이 지나버린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는데 그 당시에 신문이고 TV에고 나오는 말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 그렇죠. 기억나죠? 그때 막 그게 꽤 모든 사람이 흥미진진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말은 뭐냐면 유전자는 변하구나. 그러면 내가 당뇨병이 생겼다면 어느 유전자가 변했을까? 왜? 유전자의 종류가 약 한 2만 4천 개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2만 4천 개의 유전자들 중에서 어느 유전자가 변하면 당뇨병이 걸릴까? 어느 유전자가 변하면 간암에 걸릴까? 유방암에 걸릴까? 그 어느 유전자가 변했냐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지방간이 있다든가 유방암이 있다든가 우울증이 있다든가 내가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가 있다든가 하는 건 병명이 다 다르지만은 유전자가 변해서 생겼다는 데서는 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 유전자가 변해서 생겼는데 병 종류가 다른 이유는 그 변한 유전자가 달라서 병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 어떻게 하면 나아요? 변한 유전자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정상으로 복귀하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들은 결국 보니까 무엇과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했죠. 자, 첫째, 선택에 따라서. 그렇죠? 자, 과학자들이 결국 결론을 내기로는 유전자는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the choices 선택입니다. 선택에 따라 그 선택이 can change your genes. 이 선택이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이제 무엇의 선택이냐? 이거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요즘 코끼리에 상아가 없어. 지금 아프리카 코끼리들에게 코끼리는 상아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아가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가 많다. 놀라운 현상이야. 참, 이 세상이 참,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해요, 요즘. 그 이유가 뭘까? 아, 자, 아프리카 코끼리, 긴 상아가 특징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상아가 필요해요, 코끼리한테는. 먹이를 찾고 나무를 캐고 자신을 보호하는데 중요하게 쓰이는 상아인데, 이 상아가 없어. 이런 코끼리가 아주 많아요, 아프리카에. 인도 코끼리들은 이런 게 없는데. 예? 상아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 왜 인도에 살고 있는 코끼리들은 상아 다 있어, 이제. 상아 없는 코끼리 없는데. 아프리카 코끼리만 그럴까요? 상아가 없어졌어. 오. 자. 짠. 상아가 없어진 이유는 바로 유전자군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자 군이 변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돼지가 있습니다. 집돼지와 산돼지는 본래 같은 걸까요? 본래부터 다른 동물일까요? 네, 본래는 같았습니다. 그래서 산돼지를 집에 잡아와서 집에서 키우면 집돼지가 돼요. 근데 산돼지는 이걸 뭐라 그래요? 예? 네? 뿔이 아니죠. 뿔은 머리에 나는 거고. 예? 네? 어금니. 어금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따로 말하는 그 단어가 따로 있죠. 생각이 안 나. 자, 유전자 군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이 송곳니가, 상아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노란색 유전자가 이 상아를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꺼져가지고 상아를 안 만들어. 근데 왜 인도 코끼리는 아직도 상아 잘 만들어내고 있죠? 자, 왜 그런지 우리 한번 봅시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어쩌니까 일란성 쌍둥이 봤죠? 왜 같은 집에서 같은 음식 먹고 그렇게 사는데 왜 한 쌍둥이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는 똑같이 태어났는데 하나에는 6살 때까지는 다 똑같았는데 6살 때부터 유전자가 변했어. 하나에는 우울증에 걸려서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서 작동을 안 하니까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되니까 우울증에 걸렸어.
자, 여러분, 암에 걸리신 분들은, 이 T세포 안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 이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가 이때까지 잘 켜져서 작동을 하면서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잘 죽였는데, 2년 전 또는 3년 전 어느 때부터 이 유전자가 어떻게 안 켜져 꺼져버렸어. 그래서 이 암세포가 내 몸에 생겨도 죽일 수가 없게 돼가지고 암세포가 자꾸 덩어리가 돼서 그렇게 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다 이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하느냐 아니면 유전자가 작동을 할 수 없게 되었느냐 거기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하던 유전자가 어떻게 돼가지고 작동을 안 하게 됐느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코끼리에 있어서도 이 노란색 유전자가 상아를 형성하는 물질을 생산하는데 이게 꺼져버렸으니까 상아가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그래서 상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요. 이 실험은 실제로 했어요. 어떻게 될까? 예, 네, 산돼지가 돼요. 이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엄니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집돼지가 산으로 갔다는 말은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한 거. 그 서식지가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집돼지가 산으로 가가지고, 돼지는 약 3, 4개월 만에 한 번씩 새끼를 낳을 수 있대. 그래서 3개월 후에 새끼 낳고, 그러면 조금 더 산돼지에 더 가까워져요. 그 다음에 그 새끼들이 또 이제 새끼를 낳으면 어때요? 산돼지에 더 가까워져. 그래가지고 또, 그래서 한 1년 내지 1년 2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산돼지가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는 무엇의 영향도 받는구나? 환경의 영향도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예. 지금 이 설악산 이 속초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와, 아름답다. 그런데 내가 그 아름다움을 느끼면 와, 벚꽃 봐라. 그러면 여러분, 엔돌핀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져요.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벚꽃이 피어 있어도, 이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은, 벚꽃 이쁜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 안 느껴져. 그럼 유전자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환경에 내 유전자가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좋은 환경을 어떻게? 좋은 환경을 내가 알아야 돼요. 정말 환경이 좋다. 정말 아름답다. 이거를 내가 인식을 해야 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이 우리가 뭐를 알아야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아줘야 돼. 아무리 아름다워도 너는 아름답거나 말거나 너 마음대로 해.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안 바뀌어요. 일정정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도 떠들어라. 나는 취미 없어. 관심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유전자의 변화는 올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야, 그렇다면 나도 날 수 있네. 이제 이렇게 될 때 유전자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코끼리들은 어떻게 이렇게 되냐,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여러분, 아프리카는 막 그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들이 막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넘어 나라들은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뭐 하느라고. 다 정권들이 싸우는 거예요. 내전. 요즘 미국도 보면 말이에요. 좌파 우파가 너무 심하게 갈려가지고. 지금 푸틴, 러시아도 어떻게, 푸틴을 찬성하는 쪽하고 푸틴을 반대하는 쪽이 어떻게, 지금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프리카는 전부, 아프리카 다 좌파 우파로 갈려가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무기 들고 총만 안 쏜다 뿐이지 뭐예요. 치열하게 어떻게, 싸우잖아. 근데 아프리카는 실제로 총을 들고 싸워요. 나라들마다. 그러면 여러분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돈이 어디서 나와? 코끼리 상아야.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이게 막 무자비하게 코끼리를 사냥해가지고 이 상아를 잘라서 판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뭐 기름이 나나요? 뭐가 나나? 그래서 코끼리들이 많이 희생되는 거야. 이 코끼리들이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코끼리도 눈물도 많고 사랑이 많아. 그래서 코끼리들은 그래서 뭐예요? 가족끼리 모여서 댕기잖아. 20마리, 한 30마리 이래가지고 뭐 삼촌 코끼리, 이모 코끼리 다 이렇게 뭉쳐서 댕기잖아. 그 서로서로 또 돌봐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이 참 많대요. 그래서 어쩌다가 조카 코끼리가 죽으면 이모 코끼리와 가서 다 이렇게 코로 그 죽은 시체 대고 눈물 흘리고 그래요. 이 감정이 굉장히 풍부해요. 자, 근데 어느 날 총소리가 팍 하고 났어. 그 코끼리들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을 갔어. 그래서 몇 시간 조용해지고 난 뒤에 이제 몇 시간 후에 궁금해서 이렇게 도망가서 보니까 아 삼촌 코끼리인데 덩치가 제일 큰 삼촌 코끼리가 안 보여.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삼촌 코끼리가 총에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코끼리들 다온 가족이 그걸로 총소리 났던 곳으로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삼촌 코끼리가 덩치도 좋고 힘도 세고, 그게 이것도 뭐가 제일 길어? 상아가 제일 멋있고 긴 상아를 가진 그 삼촌 코끼리가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뭐가 잘라지고 없어? 상아만 잘라갔어. 그래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상아가 큰 코끼리가 죽고, 죽고 그 상아는 어떻게 잘려져 버리고 없다는 것을 코끼리들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들 어떻게 생각하게? 아, 사람들이 상아가 필요해서 상아를 잘라가기 위하여 우리를 죽이는구나.
그러니까 상아가 작은 코끼리들은 안 죽어. 그러니까 그 코끼리들, 감성이 풍부한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특히 암컷 코끼리들은. 내 새끼들은 뭐예요? 상아가 없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상상 임신 얘기했죠. 아기를 뺐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새끼는 제발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지. 유전자는 우리의 생각과 직결이 되어 있어. 이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코끼리는 왜 상아가 아직 있을까? 인도에는 전쟁이 없어. 그렇죠? 그 코끼리 아무도 안 죽여.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마음 놓고 상아가 나오도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이 질병 이 자체가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생긴 건데, 그 변질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상해 죽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그렇죠? 병이 생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가르쳐줘도 옛날부터 다 알았어. 기가 막혀 죽겠다. 알고 보면 질병이란 건 간단해요.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이 생겼다. 그 유전자가 변한 이유는 우리 타임지에서 발표했듯이 뭐 때문에? 우리들의 선택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을 선택했고,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전자 군이 바뀌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코끼리들이 살고 있는 외부적 환경은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즉, 그 일란성 쌍둥이, 두 쌍둥이가 살고 있는 외부적 환경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똑같은 집이야. 똑같은 엄마가 해주는, 똑같은 밥 먹고 살아. 근데 뭐만 바뀌었어? 두 쌍둥이 그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하기로 선택을 했냐, 이거야. 그래서 내 생각의 선택. 그래서 저는 그거를 환경은 환경인데 내면적 환경이다. 외부적 환경이 더 유전자의 영향을 강하게 미치냐, 아니면 내면적 환경이 내 유전자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냐 할 때,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내면적 환경이 더 강력해요. 외부적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내면의 환경이 나쁘면, 결국, 내 유전자는 변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나의 생각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참 놀라운 거죠. 이런 부분을 전혀 옛날에는, 우리 의학계에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생각할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뭐예요? 마음은 마음이고 몸은 몸이지. 몸은 기계고 마음은 마음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연관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현대 의학이.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마음과 몸이 연결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 속상해? 죽겠다. 기가 막혀? 네, 마음과 나의 건강이 직결되어 있잖아요. 속상해 죽겠다. 기가 막혀 죽겠다. 네.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진리야. 현대의학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해왔던 그 말이 뭐예요?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런 말을 하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IQ가 뭐예요?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것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기가 막혀 죽겠다고 그러면서도 그 내용은 지금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슬픈 일이야. 네. 왜? 그거는 우리가 교육을 잘못 받은 거야. 몸하고 마음하고는 따로따로 놀고 그건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보세요. 1980년대는 아프리카에 100만 마리의 코끼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40만 마리도 안 남았대요. 무지무지하게 죽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아, 비싼 값에 팔리는 상아를 얻기 위해 밀렵이 자행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학살을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 그 생각을 강력하게, 제발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내가 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도요, 저는 이제 주로 암 환자분들과 함께 지난 40년, 벌써 한 42년 됐네요. 됐는데, 많은 암 환자분들이 낳았어요. 정말로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왜 꼭 같은 뉴 스타트를 하면서 외부적 환경 꼭 같아 안 같아? 같아. 근데 낳는 암 환자가 있고 안 낳는 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 답을 알겠죠? 그렇죠? 첫째, 안 낳는 분은요, 별로 낳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예? 아니,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40년 동안 관찰을 해왔는데, 내가 암이 나와서 살아봐야, 이렇게 생각해. 살아봐야 또, 앞으로 살아갈 길도 막막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뉴 스타트를 한다고 꼭 같은 음식 먹고 공기 마시고 운동하고 다 똑같이 해.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이 해요.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어요? 의지가 확실하지 않아. 지금. 우리 저기 뒤에 호주에서 오신 우리 정 선생 간암 간경화 다 안 나 이제 현대 의학적으로 가만 없어. 저분은 쫙 열심히 해서 지금 벌써 30년 전이죠 그게. 예, 네. 30년 살아 있다고 지금 박주. 예. 그래서 우리 정 선생님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 참가자들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 참가자 확 줄어가지고 이게 좀 심심해졌는데, 그때는 한번 이제 세미나 하면 100명, 150명 이렇게 오셨어요. 적어도 뭐 70명, 80명 이렇게 하면 이제 후끈후끈 났죠. 그래가지고 그 나신 분들이, 나신 분들이 그 무슨 회라 그랬습니까? 그룹을 형성했잖아. 그래서 그래서 암을 이긴 그 합창단도 있고 그랬습니다. 암사랑합창단. 그래서 여자 환자분들이 이제 다 뭐 유방암, 난소암 그 나신 분들이 합창단도 조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아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날 수가 있구나. 그러면 나아야지. 그러나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이 암이 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는 뭐요? 없어요. 왜? 첫째, 의사 선생님들이 낫는다는 확신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는 될 수 있다? 낫지는 않지만, 완치는 안 되지만, 이대로 그냥 치료 안 받고 이러고 가면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받으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확률이 50%고, 2년 연장할 수 있는 확률은 뭐예요? 10%고, 3년 연장할 수 있는 확률은,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낫지 않는다, 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대의학의 치료는, 이게 유전자를, 그 근본적인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그 유전자의 변질을 회복시킨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자꾸 뭐예요? 대용품 약만을 줘서 증세만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도무지 고혈압도 하나 뭐예요?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된다. 그건 안 낫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아, 내가 날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확신이 병 낫는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너무너무나 중요한 역할. 왜? 내 생각이 유전자에 실제로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977년부터 15년간 내전을 벌인 모잠비크에서는 코끼리의 90%가 밀렵군에 학살당했습니다. 내전이 끝난 뒤에 태어난 암컷의 30%는 상하가 없었다. 이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 분위기가 아주 나빠. 그래서 막 너무 무섭고. 자. 자, 그래서 질병의 종류가 다 많지만은 모든 질병은 다 무엇의 변질로 생긴다? 예. 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 그래서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유전자 지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인간 게놈이라는 말은 이 유전자라는 말을 학자들이 유전자를 얘기할 때 게놈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지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자, 인간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됐다. 언제냐? 예, 2003년도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 소장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더 빨리 완성됐다며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한때 신만이 볼 수, 읽어볼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유전자가 뭐라는 말이에요? 글자라는 말이지. 이때까지는 아무도 그걸 해독해낼 수가 없었어.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아, 이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뭐구나? 글자구나, 글자. 여러분, 유전자가 글자예요. 여러분이 놀라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 유전자 글자를 그러면 여러분이 좀 놀래야 돼요. 글자라고요? 이 놀랄만 하죠. 그렇죠. 왜 놀래요? 조금 놀라신 것 같은데. 글자라는 거는요, 누가 만들어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글자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저절로 생겨. 천만의 말씀. 그런 글자 없어요. 자, 우리 한글. 저절로 생겼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예. 글자 만드는 거는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 당시 세종대왕께서, 신숙주, 이런, 그 당시 최고로 똑똑한 머리 좋은 신하들 데리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글이 있는 거예요. 왜? 중국 글자는 어려워서, 일반인들은 못 배워.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거 안 되겠다. 일반인들도 하층 계급도 글자를 알아야지. 그 위대한 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 안에 프로그램이 있어.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컴퓨터라는 세포 안에, 그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도 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컴퓨터에 사용하는 글자는 컴퓨터들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만들어줬다고. 그 만든 글자가 뭐예요? 컴퓨터가 사용하는 글자. 딱 두 글자야. 뭐하고 뭐? 1하고 0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자, 1하고 0만 가지고 이제 글자를 만들어. 1 두 개, 0 두 개.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하고 0 두 개하고 1 해도 1이 두 개고 0이 두 개죠. 그렇죠? 그러나 이거하고 이거는 뜻이 같게 다르게 다르죠. 글자는 건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글자라는 거는 무엇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배열 순서에 따라서. 그럼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걸 또 봅시다. 또 보면 0, 1, 0, 1 똑같은 0 두 개, 1 두 개인데 뜻이 또 달라요, 안 달라요? 예,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 뜻이 다 완전히 달라져 버려. 그래서 이런 문법을 만들고 글자를 만들려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뭐, 0, 1, 1, 0. 다 달라.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 이제 컴퓨터 열어보면,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드라 그래요. 그거를 하드디스크. 우리 그거 디스크 해서 현미경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뭐예요? 100100100 이밖에 없어. 우리 아무리 봐도 뭐예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런데 전문가들은 뭐예요? 문제한다고. 우리 유전자도 마찬가지요. 우리 유전자는 네 글자로 돼 있어. 누가 만들었을까? 그거를 2003년도까지도 우리 인간들이 읽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의 그 과학자가 뭐라 그랬어? 아, 지금까지는 신만이 읽을 수 있는 글자인데 이제는 우리 인간도 읽어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렁뚱땅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만들었어. 이제 이때 여러분이 좀 놀라면 참 좋은데 만들었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어. 이야, 그렇구나. 저는 이런 거를 깨달으면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요, 밥 먹은 거 소화도 잘 되고 예,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예, 꺼졌던 유전자들도 뭐예요? 켜지고, 아는 것이 힘이다. 이야, 맞아. 그래서, 우리 유전자에, 보세요. 이게 유전자예요, 유전자. 유전자에 힘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 알았다. 뭐를 알았다? 진리를 알았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을 알면 지금 모든 의학 의사들이나 생물학자들이 생각하듯이 인간이 진화된 거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유전자는 글자라는 것을 다 이제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진화됐다고 얘기하는 건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여기에 우리 유전자에 어떤 힘을 제가 이제 빛으로 이제 상징을 했는데, 이게 우리 뉴 스타트 로고예요. 그렇죠? 근데 세 가지 빛이 있어. 저게 뭐게? 저 빛이 유전자라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 켜진다. 그래서 작동을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암 환자인데 내 T세포 속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지금 꺼져 있는데 왜?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혔어. 속상해서. 그럼 이 켜줘야 돼. 켜줘야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 낼 수가 있게 돼. 그래서 탁 유전자가 꺼져 있을 때는 기가 막혀 죽겠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속상했던 속이 어떻게 돼요? 속이 풀린다 그랬잖아. 속이 어떻게 풀려요? 내가 오해를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일단 꺼져버려. 기가 너무너무 막혔어. 근데 어떻게 풀려요? 그 속이 어떻게 풀려? 누가 와서 설명을 잘 해준다니까. 그게 이래서 이랬던 거야. 그게 네 생각대로 그게 아니었고 사실은 이랬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아듣고 아 그랬구나. 그거는 뭐예요? 내가 이제 진실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받는 거예요? 기를 다시 생기를 다시 봐. 그 생기를 받으니까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짜잔 하고 켜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기뻐져. 아, 어? 이모 너무 고마워. 나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그럴 때 우리가 속이 풀렸다고 그러잖아요. 속 풀렸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 풀렸다는 말이에요. 스트레스 풀렸다는 말은 꺼져 있었던 유전자가 어떻게 켜졌다. 꺼져 있었던 유전자가 켜지면 여러분의 암도 낫고 당뇨병도 낫고 지방간도 낫고 다 그게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서 간에 지방을 너무 많이 축적하게 된 거예요.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다 유전자야. 그런데 내가 설명을 들으면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 병이 나신 것은 뭐 뉴스타트에서 먹는 음식이 뭐 약이라서 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나쁜 음식 삼겹살이 이런 거 먹는 것보다 이런 음식 먹는 게 훨씬 더 건강식이죠. 뭐 운동해서 꺼진 유전자가 켜진 게 아니라 결국 뭐를 받은 거예요? 네, 기가 막혔던 기가 다시 들어왔다. 그래서 내 유전자가 다시 그 생기를 받다 보니까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켜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병이라는 병은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나을 수 있는 거구나. 아, 내가 그 믿을 수 있어. 이제 그렇게 되는 분들은 확실히 나아요. 네.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박사님 설명 강의를 잘 들어보면, 아, 맞아. 내가 낫게 되어 있구나.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나을 것 같아. 왜 그럴까? 또는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낫게 되어 있구나. 그런데 내가 낫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강렬하게 나오지가 않아.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 아, 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낳고 싶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왜 그런 마음이 들지를, 뭐요? 않을까?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열심히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알아야 되니까. 그 지금 기초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어떤 사람은 보면, 이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강 선생님 지금 막 계속 뭐 하고 있어? 하나도 뺌. 녹화하고 있으면서 또 스톱 만나면 또 쓰고, 완전히 코앞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네. 적극적이야. 이런 거를 선택이라 그럽니다. 강력하게 선택하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병이 낫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응?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앞으로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왜 우리들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잘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어머, 나 좀 봐. 왜? 그게 언제 그래요? 내가 뭐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지? 이 생각은 내가 하고 싶은 생각도 아닌데? 인간이 그렇게 모순 덩어리예요. 이게 이제 풀려야 돼요, 여러분. 그 모순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버리고 그 모순에 여러분들이 속아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깨어나라. 아, 내가 지금 그 모순 속에서 그냥 안주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배워나가야 돼. 아, 유전자란 것은 이렇게 해서 변할 수가 있구나. 배우고 또 이제 깨닫고 그러면서 나의 그 내면의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유전자는 확실하게 회복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생기. 첫째는 진실을 아는 겁니다. 진. 두 번째는 뭐를 아는 거야? 뭐를 알면 내가 생기를 받아? 그리고 꺼졌던 유전자 켜져? 선입니다. 선.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어. 그래서, 아, 이분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구나, 라는 것을 모르면 유전자는 꼼짝도 안 해. 알게 되면, 무슨 마음이 생겨나요? 아, 감사하다. 나한테 선을 베풀었으니까, 그렇죠. 감사하다. 예.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내 마음이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기뻐져. 왜 기뻐져? 엔도르핀이 생산됐기 때문이야. 왜 엔도르핀이 생산됐어?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기를 받고 켜졌다, 이 말이야. 생기를 받고. 자, 여러분. 내가 진실을 알면, 그렇구나, 하고 생기를, 그러니까 생기, 기는 어디 속에 있는 거요? 진리 속에 기가 있다, 이 말이야. 아,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큰 선을 베푸셨구나. 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럴 때 힘나요, 안 나요? 예. 네. 그러면 그 힘은 어디 속에 있는, 뭐 속에 있는 힘이요?
선 속에 있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힘은, 그 기는 어디 속에 있어요? 미 속에 있어. 와,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다워. 와, 그 벚꽃, 여러분 이제 쭉 한번 이렇게 산책해 보세요. 쫙, 이런 벚꽃이 쫙 피고. 와! 하면 엔도르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와 담을 쌓고 살면, 아무리 뭐 진실을 얘기해도 듣기 싫고, 아무리 누가 잘 해줘도 귀찮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뭐 봄이니까 꽃 핀 거지 뭐. 진선미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그 진 속에 있는 생기, 힘, 선 속에 있는 힘, 미 속에 있는 힘, 그 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꺼진 유전자들을 어떻게 켜주는 거야? 어떻게 꺼진 유전자? 기가 막혀서 꺼진 유전자. 결국 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 기라는 것은, 그 힘은 뭐 속에 있는 거니까, 알고 보니까. 진, 선, 미 속에 있는 힘이야.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생기라는 힘이야. 이것이 바로 뉴 스타트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걸 봤죠, 그렇죠? 제가 어저께 강의를 하면서, 물고기의 성이 변해 수컷을 없애버렸더니, 한 마리밖에 없는 수컷을 없애버렸더니, 20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성결정 유전자가, 이때까지는 암컷 유전자가 켜져 있고 수컷 유전자가 꺼져 있는 것이 암컷이거든. 근데 그게 바뀌어버려. 그렇죠? 암컷 유전자는 꺼져버리고 수컷 유전자가 켜졌어. 72시간 만에 암컷이 수컷으로 변하더라. 자,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거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은 유전자가 뭔 줄도 몰라. 그리고 실제로 수컷이 없어진 것도 몰라요. 뭐 수컷은 축구 구경 간 줄 알고 있지. 근데 수컷이 진짜로 없어지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유전자의 변화를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몸속에서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긴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건 누구가 몰라요? 내가 모른다니까. 내가 몰라도 다 그 누군가가 T세포를 어떻게 암세포 쪽으로 이동을 시켜, 세상에. 이동시켜가지고, 이제, 예. 그 T세포 중에 암세포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한 암세포들은 그 속에
꺼져 있던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다 켜진다니까? 어. 그거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모르는데 누군가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요. 근데 이게 과학계에서는 이 제가 방금 이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말을 이거를 아주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그 뭐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과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하면 우주심이라고 해요. 이 우주에는 뭐가 있다? 우주도 의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 그래서 우주의식. 그래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죠. 코스믹 우주적 이 말이야. Cosmic consciousness. 의식이죠. 우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특히 물리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 심지어 그 아이작 뉴턴 같은 그런 인간 최고의 물리학자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발견했어요? 중력 뭐 이런 거를 다 발견.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모든 힘은 그것은 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어. 그리고 여러분 닐스 보어라는 최고의 그 아인슈타인과 그때 동시대에 서로 경쟁하던 닐스 보어라고 하는 물리학자는 모든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힘은 파동인데 그 파동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우주가 가진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어윈 슈레딩거라는 그런 유명한 요즘 노벨상 받고 했었는 그 양자 역학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은 그 자체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은 텅 빈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주의 마음으로 꽉 차 있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게? 공이라고 그래요. 공. 공이라는 단어는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텅 빈 거. 근데 진짜 저 공이라는 글자의 뜻은 무엇으로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것을 공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몸에, 제 몸에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이제, 이야. 4월달이네요. 다음 달이면 제가 80이야. 만 80. 80년 동안 매일매일 이상구의 몸속에 암세포가 생기고 있었는데 그 암세포를 매일매일 누군가가 뭐예요? 열심히 죽여줬어.
아직도 죽이고 있어. 그래서 이 상구는 아직도 암에, 암 환자가 안 됐어. 그러면 그 우주는 내 몸 속에 우주가 보고, 아, 상구의 몸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내가 죽여줘야지. 상구가 암 걸리면 강의도 못하고 안 되잖아. 그럼 그 마음이 뭐예요? 그 우주의 마음, 우주의 의식은 상구라는 사람을 뭐 하고 있다? 돌보고 있다. 나는 모르는데. 그 돌본다는 말을 더 아름답게 표현하면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사랑으로 꽉 차 있다. 그래서 석가 선생님은 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자 대비를 실천하는 모습 속에 공이 있다. 그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상구라는 착한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돌보고 있다. 김정은이까지도 돌보고 있다. 그런 거를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사랑 속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좀 서로 알고 지내다가 오해가 생겨서 헤어지고 뭐 이런 거는 다 찌질한 사랑에 불과해. 우리는 이 생을 살다가 인생을 살면서 뭐를 발견해야 돼? 그 공을 발견해야 돼. 이 온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공. 그거를 발견했을 때, 우리 인간사에 생기는 누구, 나는 속상해 죽겠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우리가 뭘 모르니까,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속에 담고 속상해 죽겠다, 짜증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내 유전자가 점점 더 꺼져가지고 어떻게 나중에는 암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요, 사실 보면 사실 이 생각이 너무 섬세해서 암에 걸려. 악해서 걸리는 사람 별로 없어. 암 환자 치고 여러분, 암 환자는 압도적 대다수가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처럼 여러분, 사람이 몇 명이나 죽어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암 걸리기 힘들어. 끄떡도 없어. 근데, 여러분, 암 걸리신 분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어. 도저히 그거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래서 암, 특히 암에 걸리신 분들은 섬세하고 정직하고 책임감이 뭐예요? 강하고. 예. 그리고 무슨 일을 시키면 완벽하게 어떻게 해내야 자기가 다른 사람이 볼 땐 그 정도 했으면 잘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뭐예요? 예. 성에 안 차. 그리고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그래서 암 환자들은 참 좋은 사람. 제가 알아요. 그런 사람이 암 걸린다면. 제가 뉴스타트를 깨닫지 못했었다면 저도 암 벌써 걸렸을 거예요.
저도 암 걸릴 만큼 착하거든요. 네, 그래요. 왜? 그러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주위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안 받는 스트레스를 내가 대신 받아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뭐를 깨달아야 돼? 좀 큰 거를 깨달아야 돼. 와. 그래서 이런 거를 배우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응. 그러면서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뭐 속에 생기가 있구나, 기가 있구나? 진선미 속에.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면 기분 나빠. 네. 어떤 사람들은요, 몇 사람이 죽어도 괜찮고, 하루 종일 거짓말만 하고 살아. 아시겠죠? 네. 그래도 자기들은 편안해. 그렇게 다르다고. 왜 사람은 이렇게 다를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이제 아셔야 돼. 이렇게, 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꼭 스트레스 안 받아. 잠 잘 자고. 그래서 이 착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착한 사람들이 괴롭게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이제 왜 그럴까?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자꾸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왜?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새끼는 왔다 병도 안 걸리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나는 말이야 저 사람한테 비하면 훨씬 더 착한데 나는 왜 이래?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게 이제 오해야, 아시겠죠? 그래서 막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나갔지만 지금부터 안 나가.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도 없더라.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그런 힘이 존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분리시키려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우주 속에 있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우주심이 사랑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아닌 것과 분리된 이 두 힘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힘을 받아요? 진짜 우주심. 진선미의 우주심. 진선미를 다 합하면 뭐가 될까? 이 컵에다가 진 조금 붓고, 예. 예. 진을 좀 붓고, 선미 붓고 잘 섞었어. 너무너무 맛있죠. 무슨 맛이요? 진선미가 같이 섞여 있는 맛. 그거를 사랑 맛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기, 그 기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 유전자를 내가 꺼버리는 거야. 용서해야 돼요, 용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배워나가야 돼. 네.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올바른 길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힘들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만 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맞아. 알겠어. 탁, 이렇게 되면, 그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그 거짓으로부터 내가 해방돼 버릴 수 있어. 그러면 유전자, 꺼졌던 유전자들 팍팍팍팍 다시 켜지면서 여러분이 놀라운 생기에, 사랑에, 진선미에 치유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좋아요. 박수 좋은데, 이왕 뭐까지 하자? 네, 함성까지 한번 질러봅시다. 그래서 그 진선미 속에,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유전자는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은 확실하게 치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힘내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힘 안 내는 쪽으로 너무 훈련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 거기에 속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자, 힘내자.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화이팅! 탁!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뉴 스타트를 해 나갑시다.